배우 주진모가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뮤지컬에 도전합니다. 안녕하세요. 뮤지컬 신인 배우 주진모입니다. 그는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남자 주인공인 네트 버틀러 역을 맡았는데요. 뭐 저도 모르게 다른 시나리오와 드라마 대본을 제껴놓고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기획서를 집는 순간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제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대한 영화에 대한 아주 깊은 여운이 있는 작품이었고 남자 배우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레드 버틀러 역할이어서 주저없이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주진모는 소녀시대 멤버 서현과 호흡을 맞추게 돼 많은 관객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. 주진모 또한 서현의 캐스팅 소식에 설레이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는데요. 신난다 이랬었거든요. 이유는 뭐 어쨌든 소녀시대 서현이라서 그냥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. 뮤지컬 신인 배우로서 당찬 포부도 전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레드 버틀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 보는 관객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아, 세상에 저런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의 모습을 보이도록 겉과 속이 다르면서 또 그 안에 심지가 있는 그런 레드 버틀러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연기 인생에 있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주진모. 무대 위에선 어떤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. Y스타 조수희입니다.